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저희도 사실 이렇게 보면은 하루하루 이제 투자 주체별의 매매 동향을 보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요즘에 좀 많이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는 거, 개인들이요?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성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단타라고 해야 되나, 뭘 어찌해야 되나.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개인들은 파는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기관들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죠. 거기에는 어떤 의미를 아니 근데 두거나 그 제가 착각을 보기엔 주진 개인들 않고. 중에서 지금 지수가 2,400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거의 두 배가 가까이 올랐으니까 일찍 들어와서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익 실현들을 좀 하고 싶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LG화학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주가는 빠졌잖아요. 근데 어제까지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반영하고 그게 오히려 가시화될 때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그러면 사갖고 계속 그냥 묻어두고 가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주식을 1억을 샀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한 한 3분의 1? 이렇게는 트레이딩 할거 아니에요. 많이 과도하게 오르면 좀 팔고 다시 또 빠지면 사고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 물량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지수대가 충분히 되는 거죠. 시장은 단순하게 보는 게 최고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그러니까 자금 운용을 하셨고 소위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생각하지 못할 자금을 맡아서 해보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요즘 기관들이 왜 이렇게 수동적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자금을 크게 굴리다 보면은 좀 많은 부분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이 경제 상황이 아직까지 실물 경제 돌아서지 않았는데 지금 들어갈 때 아니야라고 해서 기관 손을 놓은 건지 그때를 기다리는 글쎄,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위 기관 투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외국인도 왜냐하면 기관 마찬가지고. 투자가는 다양하니까. 우리가 외국인이 사고 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외국인이 파생상품하고 연계해서 뭐 이제 옵션이 만기되니까 뭐 사고 판다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도 다 제가 보기엔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입장이 다르고 기관도 우리나라도 다 다르거든요. 제일 큰 기관은 연금이죠. 그 다음에 공제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가 있고 그리고 증권회사 부기 있고 뭐 등등등.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우선 자산운용회사들은 돈이 계속 빠지잖아요. 뭐한 10조 넘게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그런 건가요? 것도 있고 또뭐 그동안에 그 별로 만족스럽지가 못했던 거죠. 성과가 그렇게 거기다가 좋은데 최근에 아닌지. 사모펀드 같은 거 사고 나고 이러니까 그 자금이 빠지면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연금 중에서 제일 큰 데는 뭐 그전에 뭐 공제나 보험회사나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 규제가 엄청 세잖아요. 뭐 IFRS니 어쩌고 해갖고 위험 자산을 거의 뭐 제대로 보유할 수 없게끔 만드니까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고 기관이 단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왜냐하면 보험사나 뭐 공제도 좀 비슷한 성격인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채권이나 안전자산으로 수익을 내고 필요에 따라서 주식 갖고 좀 들어갔다 수익 내면 팔고 나오고 이런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자꾸만 대체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채권은 워낙 낮기 때문에 그걸로는 금리를 맞출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중위험 중수익 그런 자산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대체 투자를. 그래서 대체 투자를 늘려놓으면 머리 안 아프게 일정하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구조고 연금이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이죠. 연금 들어가기 전에 뭐 금융 투자, 증권회사잖아요. 제일 활발하게 사고 파는 게 금융 투자죠. 요즘에 금융투자 제일 많이 금융 투자는 말하죠.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직접 주식을 뭐 북으로 사고 파는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거든. 거기도 절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이 나오면 그냥 때리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연금은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연금이 무슨 수익률을 잘해서 수익을 냈다 그런 건 없고 약간 더 있고 네. 연금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을 잘해서 시장에 돈을 벌어준 거거든요. 이제 뭐 1년 단위, 한 달 단위가 아니고 5년 단위로 이렇게 자금 계획을 세워서 장기 투자 개념에서 자산 배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건 국민연금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국민연금. 근데 국민연금이 만약에 꾸준하게 돈 들어오는 것만큼 한국 주식을 산다면 난리가 나겠죠. 정말 주식으로만 들어왔어요. 그럼 뭐 난리가 나는데 국민연금은 기조가 네. 기본적으로 해외 투자를 늘리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갖고 있는 비중이 한 17, 18%쯤 될 거예요. 아. 전체 자산에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코리아의 시가총액이 월드 인덱스에서 한 2%가 안 돼요. 아, 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근데 17%, 18% 들고 있다? 많네요. 많이 들고 있는 거죠. 네. 리스키한 거지. 왜냐하면 분산 차원에서 네.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을 더 늘려야죠. 왜냐하면 우리 그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노후 자금이잖아요. 그럼 글로벌리 분산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한 17% 아마 17.5% 이 정도 한 18%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주식은 다 대주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연금 사회주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 등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뭐 스튜어드십 코드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왜 국민연금 주식 안 사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크게 보면 국민연금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700조, 800조 되는데 그게 한 3000조까지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국내에 다 머물다가 어느 순간에 팔아야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국민연금이 팔아야 되면은 붕괴하죠, 붕괴. 아무도 못 받아주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팔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돈들이 계속 있고, 아마 그 부분에서 이제 양껏 못 산다는 거지, 일정 부분들은 계속 시장에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못하는 거죠. 주식이라고 하는 게 짧은 기간으로 보면 위험 자산이에요. 변동성이 크니까. 아, 위험 자산. 뭐 채권 이렇게 다 봐도 이게 위험 자산이 위험 자산이죠. 포함이 되죠. 네, 네. 짧은 주식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주식을 6개월, 1년, 3년 이렇게 놓고 보면 위험 자산이죠.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질 때는 막 50%씩 그쵸? 빠지고 그러니까. 네. 근데 주식을 길게 늘려놓고 보면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국민연금 30년 뒤 뭐 이런 거잖아요. 길게 늘려놓고 보면 주식만큼 좋은 자산이 없는 거죠.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뒤집으면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수익률 높으면 리스크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리스크하고 언서턴티는 다른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리스크예요. 리스크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내가 예측할 수 있고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매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게 될 것 같다 하는 걸 예, 측정할 수 있고 네.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그러면 그게 리스크죠.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죠. 내가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어떤 분이든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아, 이 주식은 이러이러해서 좋고 그런데 이 주식이 이러이러할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어. 그럼 그런 리스크가 있을 때는 얼마나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어. 그럼 나는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건 리스크죠. 근데 불확실성, 몰라. 어떤 사람한테는 리스크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그냥 객장에서 뭐 저 증권회사에서 직원이 사라니까 이게 된대더라. 그러면 사. 그럼 그거는 불확실성 아니지. 내가 리스크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리스크를 내가 매저할 수 있으면 자본주의라고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이 사회적 경제적 구조는 자본주의죠. 네, 시장 자본주의죠. 캐피탈리즘이잖아요. 그 마켓. 그럼 시장 자본주의의 중심이 뭐예요? 자본이잖아요. 자본이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중심이 뭐냐 이거죠. 기업이죠. 기업.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뭐냐 이거죠.
국가는 이제 저걸 하죠. 뭐 국방, 뭐 그 다음에 저 안보, 뭐 그 다음에 뭐 외교 이런 인프라 이런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국가가 하죠. 그런데 국가는 생산의 주체는 아니죠. 국가는 사실은 소비의 주체지. 세금을 걷어서 쓰는 주체고 무언가 계속해서 생산의 주체로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은 이 시스템 하에서 그건 기업인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지. 주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냐.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 중에서도 글로벌 기업들. 제가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인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네. 그 국제경영학 그 책에, 네. 그 제가 아직도 그 사파가 기억에 남는데요. 그 사파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렇게 대머리 벗겨지고 안경 쓴 사람이, 나폴레옹, 뭐,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죽어서 아마 천당에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내가 21세기를 지배했던 당신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게 그게 뭐 가장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꼭 뭐 이 종목이 뭐 돈을 버냐 안 버냐 이런 걸 떠나서 큰 그림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이 소위 우리가 이제 미국식 경영학, 이 파이낸스를 배울 때에는 이 기업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주주의 이익 극대화야.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주주의 이익 극대화라. 그렇죠. 예, 예. 그게 뭐 예. 그 기업의 이제 일 목표고.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소유와 그렇죠.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경영자는 에이전트거든. 그래서 그 에이전시 프로블럼도 많거든요. 왜 미국의 경영자들이 수백억씩 받겠어요? CEO가 많이 받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 왜 그렇게 받겠어요? 네. 주인이 있으면 그렇게 주겠어요? 안 주지. 그러니까 오너십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오너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런 에이전시 코스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거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네 돈이 아니야. 주주의 돈이니까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너의 역할이지 너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반성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맞아?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라고 네. 또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금융인들의 네. 타락?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사회적인 그렇죠. 타락? 뭐 예, 예, 예. 그걸 팩트로 얘기하면 네. 뭐 서브프라임 때문에 발생한 건데 네네. 아, 예, 예, 맞습니다. 이면을 보면 빅숏 영화 보셨어요? 빅숏. 그럼요. 예. 네. 이면을, 최근에 다시 봤더니 이면을 보면 사실은 탐욕이거든. 탐욕이고 모럴해저드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성들이 있었죠. 그래서 과연 이게 맞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스튜어드십 코드나 아니면은 뭐 소셜 밸류, 그다음에 ESG 그다음에 뭐 스테이크홀더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기업의 주인은 주주지만 사실은 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들이 있거든요. 제일 가깝게는 직원들. 직원들이 사실 부가가치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 그다음에 기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국방을 책임져주고 외교를 해주고 하는 국가 뭐 이런 스테이크홀더의 이해관계를 같이 고려해서 가야 된다. 안 그러고 그냥 주주의 이익만 갖고 가면은 안 된다 하는 얘기고 또 롱텀하게 보면 제가 연금에 있을 때 이제 ESG 펀드를 제가 이제 해외 투자하는 것도 해놓고 나왔는데 아마 해외 ESG 그 펀드는 연금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했을 거예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ESG라고 하면 네.
환경, E는 그렇죠. 네. environment, 그 다음에 S는 social value, 그 다음에 G는 governance, 지배구조 이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밸류에이션 지표처럼 이제 그 스크리닝 그 필터로 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ESG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특히 뭐 이제 국민연금에 무슨 그런 거 한다 그러면은 왜 그 국민의 이익을 갖고 뭐 이런 반대 논리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그 ESG를 중시하는 기업들이 성과가 좋더라. 못지않게 좋더라. 그래서 근데 그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영속하려면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나 그 이해관계자와 친하게 같이 가야 그리고 윤리적으로 경영을 해야 그게로 영속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우리가 봤잖아요. 엔론 같은 큰 기업도 뭐 이 저 회계 부정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측면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장 자본주의의 어떤 단점 이런 것들 보완하는 측면에서 ESG 이거는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도 중요한 테마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